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주인공 체로키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뒤에 앉았는데 예. 안전벨트가 예. 한번 땡겨지면 놀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안전하네요. 아우, 그러니까. 아. 안전하긴 진짜 안전하게. 놀이공원 확 땡겨. 네? 롤러코스터 안전벨트 수준이요. 아. 일단 우리는 뭐 오프로드를 달릴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온로드만. 오프로드는 이제 우리 석동근 기자께서 네. 예. 이게 낭떠러지였네요. 아니 그럼 뭐로 간 거예요? 우와. 여기 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예. 아직까지는 승차감이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앞자리도 뭐 무난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조수석 시트가 약간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등받이 이런 게 약간 왜 편하지 않죠? 그치. 이게 뭐 여기 볼록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네. 아. 볼록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지금은 그런데 오프로드 같은데 갔을 때 아. 우리가 몸을 잡아줄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오프로드에 신경을 많이 썼네요. 오, 속도 좀 미끄러진다. 여기가 진흙길이라 가지고요.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네. 이런 데는 오프로드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오프로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 중에 아, 있는 길 중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승용차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승용차는 못 올죠. 자, 이제 좀 왔는데 아, 저 앞에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저 정도면 상당히 높은 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거의 네. 높지는 않은데 네. 지금 비가 와서 땅이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네, 한채희 씨가 한번 해보시죠. 아, 제가요? 옆에 앉아있을게요. 네, 그럼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채희 씨의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하실 거예요. 어? 뭐? 됐어요. 보이지가 않는데요? 오른쪽으로, 앞이. 오른쪽으로 꺾어요. 오른쪽으로. 잘? 예, 네, 펴고, 펴고, 펴고. 전혀 안 보여요. 예, 예, 펴요. 예.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됐어요. 이제 펴고. 아, 오, 막, 완전 낙떨어지, 여기 낭떨어지였네요. 아니, 그럼 모르고 한 거예요? 네, 안 보여가지고. 우와. 차가 그 부단 변속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주행할 때 RPM을 아. 굉장히 낮게 씁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이 정도 속도로 지금 뭐 한 RPM 1200이 좀 넘고 네. 한 4-50km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단 물린 것 같아요. 어. 네, 6단에서 5단, 6단 물린 것 같거든요. 어제 스포츠 모드를 했더니 전 이 스포츠 모드가 지금 마음에 드는데요. 오, 진짜 스포츠 차 느낌이 나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부단 변속기고 연비를 위해서 초반에 예. 힘을 다 몰아놨어요. 예. 엔진 시스템 자체가. 예. 근데 그 초반에 힘을 몰아놓은 걸 약간 더 지속시켜주는 거죠. 아. 스포츠 모드가. 예. 그러니까 RPM 게이지를 제가 보니까 예. 스포츠 모드를 안 놨을 때는 예. 2000RPM을 넘기지 않고 금세금세 변속을 시켰는데 그렇죠. 지금 2000RPM 넘어서 3000RPM 넘으니까 변속을 시켰어요. 그러네요. 네. 조금 속력을 내서 차선 이탈 방지. 한번 체험해볼까요? 자, 운전대를 잡으면 불었어요. 자,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자, 아, 멋있네요. 어, 이거 봐요. 들어왔습니다. 오, 된다. 아, 들어왔네. 지금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된다. 아, 들어왔네. 지금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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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자 해서 좀 가운데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넘어갔는데? 안 들어오죠. 이게 왜냐면 속도가 줄거나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나를 속이는지 아닌지 판별력이 있어야만 이 안전장치가 신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죠? 아, 아하. 무의식 중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방지를 해주고 경고를 주는 거죠. 그렇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하고 앞차 추돌 방지만 있으면 예. 그냥 밟고 자도 되겠는데? 뭐? 운전하면서? 아, 그건 안 되죠. 그까지는 좀.
쉬네. 아무것도 안 보여드렸는데 아직. 더 보여줄 게 있어요? 물로 들어간다. 저기 큰 바위가 있어서 그거 지나쳐서. 예. 저건 큰 바위가 아니고 조약돌. 아, 조약돌? 우와, 사장님 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니, 문 바로 밑에까지 물이 있는데? 어, 이거는 정말. 치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물도 한 잔 먹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목마를 때 일부러 물 치워서 먹어요? 네, 다 적고 그 네. 맛에 하는 거거든요. 시트가 적든 말든. 와, 셋이 터프하다. 어, 멋지다. 근데 여성스러운 남자예요. 네. 진짜 터프한 여자는 뭐 어디 뭐 물속으로 차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 평소에는 되게 여성스럽지만 네. 그것도 할 때만 자, 미끄러운 진흙언덕도 지났고 무릎 이상 올라오는 물도 지났고 모래길도 지났고 이제 자갈길이네요, 그렇죠? 네. 자갈이 되게 고운 자갈들이라서 네. 아, 이거 자갈 아니에요? 모래 아니에요? 아, 저 정도면 모래인 거예요? 생처럼 되게 좋잖아요. 지금 흔들리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래 흔들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가의 모래나 물이 많이 묻어있는 모래 같은 경우에는 예. 지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푹 빠져버리는 거죠. 푹 빠지면은 이게 다시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안돼 지금 내려가야 돼. 걸렸네요. 잠깐만 그러면 안 되고 아 다 올라갈 뻔 했는데 못 올라가는 거야? 네 정말 걸렸어요. 이게 문제는 바닥이 낮아서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닥에 모래가 이렇게 얹혀가지고 차가 모래 위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어? 왜 안 될까요? 반지로 빼고 있어요, 반지로. 오프로드 선수 맞네. 결제해지라고 자기가 빠뜨렸으니까 자기가 빼내야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바람은 이제 충분히 빠진 거는 없대. 네 바퀴 다 헛도네 지금. 보통 가죠? 좀 밀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아! 그대로.
바람 태워야 돼. 차에 저렇게 공기압 넣는 장비가 하나 정도 들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프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들어있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장비를 쓰게 됐는데 저걸 쓰게 되리라고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해요. 네. 갑시다.